오늘 도움 말씀에는 김우석 해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 없이 잘 지내셨나요? 엄청 잘했습니다. 네,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네. 올 시즌 뭐 이렇게 없어진 팀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조금 변화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단 전주비전대가 참가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뭐 단국대 학교가 좀 전력이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한림성심대와 극동대가 좀 위기를 겪긴 했지만 어쨌든 대학리그에 참가하면서 예, 지금은 좀 안타까운 성적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될 홈팀 단국대학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짜 영입을 통해서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지난 시즌에 수원 광주대가 우승을 했죠. 광주대가 우승을 했는데 어제 경기에서 이제 수원대학교한테 패하면서 좀 전력이 흔들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반면에 용인대는 또 3연승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요. 수원대도 3연승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오늘 경기 펼치는 단국대학교까지 네 팀이 아마도 끝까지 가봐야 우승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좀 해봅니다. 네, 이에 맞서는 원정팀 한림성심대학교 지난 시즌 우승팀과 준우승팀 광주대학교와 수원대학교를 만나서 좋은 경기력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뭐 선수 라인업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경기 동안 상당히 선전을 펼쳤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아쉽게 지긴 했지만 언제든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전력은 만들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의 주장 강현수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수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 시즌 단국대학교 주장으로서 단국대학교를 이끌고 있는데 동계훈련과 지난 어떻게 시간들 보내셨나요? 저희는 키 작은 선수들도 들어오고 키 큰 선수들도 들어왔는데 키 작은 선수들이 앞선에서 빨리빨리 움직여주고 키 큰 선수들이 뒷선에서 높이로 승부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로 밀고 나갈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신입생들 알짜 영입을 통해서 단국대학교 전력이 많이 보강이 됐는데 신입생들 팀에 어떻게 녹아들고 있나요? 신입생들 저희가 선배인 만큼 옆에서 잘 다독여주고 혼내기도 하면서도 이끌어주니까 애들이 잘 따라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칭찬하고 싶은 신입생 선수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1학년에 조서희라고 있는데 아직 두 게임밖에 안 했지만은 앞에서 잘 해주고 열심히 껴주고 하니까 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국대학교 오시는 목표와 함께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잘할 거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신 거?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림성심대학교의 주장 최성미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미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성미 선수 올 시즌 주장으로서 이제 팀을 이끌고 있는데 그동안 동계와 선수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희는 팀워크가 되게 좋게 잘 지냈고요. 동계훈련은 저희가 인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력운동 위주로 많이 훈련을 했고 저희가 다크호스 팀이라고 많이 불려요. 그래서 그런 다크호스라고 불릴 정도로 강한 그런 경기력으로 파워 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 시즌 이제 광주대학교와 수원대학교를 만나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두 경기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밖에서 보기에는 정말 애들이 열심히 해주고 잘해줬기 때문에 아니요. 칭찬받게 잘했다고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3쿼터에 저희가 체력이 좀 딸리고 인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파울 관리나 수비 관련해서 체력적으로 그래서 좀 많이 득점을 줘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의 각오 팬분들께 한마디와 혹시 남자친구 있으시면 남자친구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팬분들은 저희를 응원하신 분들에게 열심히 할 거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고 남자친구에게는 이쁘게 잘 만나자. 약간 준비한 이런. 알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경기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성미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전 인터뷰에서 봤듯이 그런 신입생들의 보강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신입생들, 키 큰 신입생들이 보강이 되면서 작년에 약점으로 지적이 됐던 인사이드가 많이 좋아졌고요. 게다가 또 3학년생이 한선영이랑 가드가 앞선 두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그렇습니다. 단국대학교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선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극동대전에서 26포인트, 26득점, 우리 용인대전에서는 1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예, 극동대를 완파하는 데 주역이 됐고요. 오늘 홈팀 네. 단국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강현수, 조서희, 한선영, 이명관, 권지현 선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스타팅 라인업에서 권지현 선수만 제외하고는 모두 기존의 스타팅 라인업이 경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우 감독이 올 시즌 알짜 영입을 통해서 단국대학교를 더 높은 순위로 끌어올리겠다. 그렇죠. 이렇게 목표를 밝혔습니다. 네. 이제 한림성심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김민정, 용지수, 손혜림, 윤영주, 권민아 선수가 오늘 베스트 5를 구성했습니다. 네, 일단 두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라인업에서 크게 변동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굉장히 뭐 지난 시즌 우승팀 광주대학교와 수원대학교를 상대로 해서 좋은 경기력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뭐 아쉽게 두 게임 다 패하긴 했지만 분명히 어느 팀을 상대로든 언제든 이길 수 있다라는 경기력은 보여준 지난 두 게임이었습니다. 최성미 선수가 말했듯이 이제 3쿼터까지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펼치다가 체력적인 문제에서 또 한계에 부딪혔었거든요. 네, 그렇죠. 어쨌든 지금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예, 분명 이제 4쿼터에 들어가면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아쉽게도 두 게임 다 마지막에 좀 패하고 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력상으로는 한림성심대학교도 올 시즌 다크호스로서 충분한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손색이 없는 상황이죠. 이제 선수들이 이제 인사를 나누고 코트 위에서 경기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와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의 경기입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체육관에 함께 와주셨습니다. 양팀의 경기 티보프로 출발했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가 먼저 공을 잡았습니다. 네, 한림성심대는 일단 지금 골을 잡았던 김민정 선수와 용진 선수의 활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반면에 단국대학교는 여러 선수가 많이 득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분산효과가 나타나야만 좋은 결과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김민정 돌아서면서 앞쪽으로 손혜림 베이스라인 쪽 파고들고 있습니다. 올려놓는 공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좀 무리한 공격 선택이었죠. 앞쪽으로 빠르게 강현수가 치고 나올 때 주심에 히스리 울렸습니다. 네. 일단 뭐 대학교 경기의 특성이고 뭐 농구 경기의 특성이기도 하죠. 초반에 좀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해서 좀 집중력 있게 빠르게 공수를 주고받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완성도가 높지 못한 상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자부, 여대부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뭐 상호 교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예, 지금 뭐 두 팀 모두 초반에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서희가 크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조서희 단독 돌파! 밀어넣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돌파 가져까지 좋았고요. 네, 마지막에 좀 마무리가 살짝 아쉬웠죠. 양팀이 1쿼터 초반 득점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김민정. 네. 두 선수 사이 올라갔는데요. 다시 한번 외곽 쪽으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권민아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한림성심대. 자, 단국대학교 리바운드에 좀 신경을 써야겠죠. 먼 거리에서 김민정 조금 짧았습니다. 네. 연거푸 두 개의 공격 리바운드를 빼앗겼거든요. 예, 김태희 감독 역시 리바운드에 신경을 써라라는 질문을 좀 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정 선수가 또 한림성심대학교는 이름이 김민정 선수 두 선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큰 민정과 작은 민정 있죠. 그렇죠. 네. 정은영 감독은 6번 신입생 김민정 선수에게는 큰 민정, 네. 또 1번 4학년 김민정 선수에게는 빅민정이라는 닉네임을 네. 붙여줬습니다. 역시 뭐 여자팀답게 재미있는 애칭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정이 공 잡을 때 이때 주심에 있을. 초반부터 선수들이 치열한 또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림성심대는 지난 두 경기를 통해서 어느 학교와도 해볼만하다라는 전력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 기선제압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도 역시 좀 좋은 경기를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빅민정, 김민정 선수가 또 광주대학교전에서 29득점을 해줬었거든요. 그렇죠. 네. 단국대학교 오버헤드 패스 이명관 안쪽 밀어줬고요. 돌아서면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조서희 선수가 1학년 학생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네. 지금 개막전부터 분명히 자기가 해줘야 될 몫은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손혜림 선수 올라갈 때 이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네. 역시 상대가 수비를 맨투맨으로 할 때는 커트인이라는 그 농구의 기술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단국대학교 첫 번째 공격도 커트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 선수들 특히 조서희 선수의 그런 초반부터의 활약이 그렇죠. 오늘 경기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단국대학교 조서희가 있고요. 수원대학교엔 또 정은별이라는 선수가 있고요. 또 용인대학교 이지현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뭐 1학년이지만 상당히 초반부터 그 팀의 좋은 전력으로 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민아 슈팅 가져갈 때 강윤 선수가 공을 끌어내봤습니다. 앞라인 넘어서는 순간 조심해 히스리 올렸습니다. 양팀 선수들 남자부 경기 못지않게 치열한 공방전 처음부터 벌여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응원단의 응원 소리가 오늘 굉장히 크고요. 네. 다시 한번 조서희 뒤쪽으로 한선영 이때 공격자 파울 오펜스 파울이죠.
이제 1쿼터 약 2분여가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산림성심대학교 성공을 메이드 공격을 메이드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산림성심대는 지금 예, 어쨌든 공격이 조금 빠른 템포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네. 뭐 빠르기도 좋지만 좀 침착함을 더해야 골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도 수비수 사이 두 명의 선수 사이였거든요. 그렇죠. 예. 하여튼 수비가 두 명 세 명 붙는다라고 하면 반대편에는 분명히 찬스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예, 패스를 전달해 주는 예,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바운드 패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윤영주. 윤영주의 두 점 깨끗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뭐 만들어진 사이드라인 엔드라인 패턴 같은데요. 정확히 적용을 했고요. 득점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단국대학교 왼쪽 코너입니다. 한선영 탑쪽으로 자신이 직접 파고듭니다. 여의치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앞쪽으로 건네준 공. 이번에 헌볼 상황. 네. 초반에 저 기선을 제압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양 팀에서 엿보이죠. 양 팀의 네. 신경전이 오늘 그렇죠. 1쿼터 네. 초반부터 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단국대학교도 첫 게임은 극동대로 안팔하면서 좋게 출발을 끊었는데 용인대전에서 아쉽게 패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 경기고 한림성심대 전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초반에 기선을 내주면 안 됩니다. 그런 다시 한번 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속공 찬스인데요. 강현수가 메이드 시키지 못했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한림성심대학교 네. 이번에는 김민아 선수 올라갈 때 수비자 파울. 네, 한성경 선수가 덮쳤죠. 네. 뒤쪽에 단디도. 네, 차은영 감독은 네. 네. 테크니컬 파울이 아니냐라고 좀 항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레이업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예, 지나친 것 같습니다. 자, 또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네. 권민아. 광주전에서 뭐 40분, 수원전에서도 40분 그렇죠. 거의 뭐 풀타임 활약을 펼쳐 보이고 있는 권민아 선수거든요. 네, 지금 한림성심대에 또 뛰어줄 선수가 두 명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권민아 선수가 뭐 신장도 있고 뭐 개인 기술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지만 뭐 오픈 찬스에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조서잉. 네. 자, 당국대는 지금 어쨌든 공격에서 이런저런 공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예,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현수 예. 뒤쪽으로 빼줬고요. 한선영. 한선영이 김민정을 앞에 두고 올라갔습니다. 한선영 선수의 멋진 돌파.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미스죠. 예. 단국대 한림성진대는 오늘 꼭 저 한선영 선수의 어떤 득점포를 잠재워야 이기겠다라고 장원영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예, 헬프티 패스가 안 되면서 예, 득점을 내주고 실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정 선수의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조서희 오른쪽으로 한선영에게 공을 잠시 더듬어봤습니다. 한선영 권지현에게 연결되는 순간 다시 한번 이명관입니다. 네. 탑 쪽에서 이명관 그대로 던져봅니다. 정확합니다. 그렇죠. 뭐 당국대학교는 이명관 선수가 득점에서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뭐 침착하게 미드레인지 점퍼를 잘 완성을 시켰습니다. 6대 3 석점차 앞서 나가고 있는 당국대학교입니다. 윤영주. 아, 이번엔 예. 반패스 밀어줬고요. 김민정 골 밑에서 예. 용지수입니다. 그렇죠. 패스는 상당히 좋았죠. 예. 이제 당국대학교 선수들이 워낙에 수비를 타이트하게 붙어주기 때문에 네, 그렇죠. 패스플레이를 통해서 공격을 이끌어봤던 한림성심대 네, 네. 선수 움직임도 좋았고요. 패스타이밍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강현수 돌아서면서 이번에는 블락. 이 공이 공격권은 한림성심대입니다. 네. 자, 강현수 선수가 이제 턴어라운드 점프슛을 시도를 해봤는데 상대 한림성심대 수비가 좀 읽었죠. 6대5 한 점 차의 팽팽한 경기 양 팀 선수들이 1쿼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민정 윤영주에게 그렇죠, 윤영주의 네. 석점 림을 맞고 네. 뛰어나왔습니다. 네. 지금 부분적으로 패턴까지 잘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슈팅 타이밍도 좋았는데 아쉽게 예, 마무리가 되지 않았네요. 다시 한번 당국대 이명관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끌어내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반면에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 단발적인 공격이 좀 많이 시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단발적인 공격보다는 어떤 그 선수들의 움직임에 의한 패스가 더해진 그런 공격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패스를 끊어냈던 단국대학교. 그렇죠. 양팀 선수들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경기가 좀 차분해지고 있죠. 조서희 오른쪽으로 한선영 앞쪽에 손혜림이 있고요. 한선영
다시 한번 수비 성공을 시키고 네.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네. 지금 당국대학교 공격이 계속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어떤 공을 잡은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이 움직이는 위치를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무리한 공격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세 선수가 뭉쳤기 때문에 외곽에 찬스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좀 패스를 해주고 공을 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림성심대 김민정입니다. 김민정과 이명관, 김민정 돌아서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확실히 이제 골 밑에서는 당국대학교가 조금 앞서는 모습 그렇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국대학교는 공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차분하게 선수들의 움직임과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공격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네요. 골 밑에서 여의치 않았고요. 예.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당국대학교.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예. 샤클락 3초, 2초, 1초 권지현입니다. 샤클락과 동시에 그렇죠. 석점을 터뜨리고 있는 권지현 선수. 사실 권지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드 자원인데 지금 샤클락이 몇 초 없었거든요. 과감하게 시도를 했는데 3점이 성공을 했습니다. 1쿼터 당국대학교 조서희 선수와 권지현 두 명의 신입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외곽 쪽으로 윤영주, 윤영주 리바운드는 당국대학교입니다. 네. 권지현과 이명관 두 명의 선수가 리바운드를 초반부터 그렇죠. 제압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서희 왼쪽 측면입니다. 오바이트 패스 밀어줄 때 공 네. 끊어내고 있는 한림성심대. 네. 지금 패스를 하는 타이밍이 당국대학교가 조금 아쉽거든요. 물론 앞서가고는 있지만 조금 더 패스라는 타이밍을 좀 더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혜림 탑쪽으로 윤영주, 윤영주 외곽 쪽으로 계속해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샤클락 5초, 4초, 3초 먼 거리 김민정 높게 튀어올랐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잡아내고 있는 권지현 선수. 네. 앞쪽으로 빠르게 당국대학교 강현수, 조서희, 조서희 자신이 직접 올라갈 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양팀 이제 1쿼터 남은 시간은 2분 3초입니다. 일단은 선수들을 불러드리고 있는 김태우 감독이고요. 그렇죠. 지금 한국대학교 수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한림성김대 선수들이 드리블을 치는 상황에서 돌파하는 위치 선정이 되게 상당히 좋고요. 순간적으로 뭐 3명까지 트랩을 트리플 트랩이 되면서 패스킬까지 차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한림성김대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대학교도 사실 조금 더 점수차를 벌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공격에서의 약간의 정밀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네,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당국대학교도 지금 계속 개인기에 의한 득점이 나오고는 있지만 어떤 조직력에 의한 득점들은 많이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뭐 한림성준대가 그런 작전 타임을 부르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하겠지만 당국대 역시 어떤 패스라는 타이밍이나 그리고 볼이 없는 선수들의 위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국대학교 같은 경우에 후반전 3, 4쿼터로 갈수록 체력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가져갈 거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반면 한림성심대는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위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속공과 세트 오펜스를 정확히 좀 정리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개인 돌파에 의한 공격보다는 어떤 패스 게임을 좀 더 유기적으로 만들어내야 득점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공격이 좀 필요해 보이는 한림성심대 선수들이고요. 네. 작전 시간을 마치고 코트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돌파에 의한 공격 시도가 많이 보일 뿐이지 패스에 의한 움직임들이 많이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장은영 감독이 좀 지적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명관 선수가 벤치로 들어가고 9번의 김인주 선수를 투입시키고 있는 네. 김태우 감독입니다. 이명관 선수가 아직 슈팅 컨디션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잠시 벤치에서 휴식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서희의 자유투일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튕겨 할머니께서 함께 어김없이 이 먼 곳 단국대까지 찾아주셨습니다. 자, 이때 이곳까지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주로 이렇게 서울 지역에 출몰을 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네. 앞쪽으로 길게 뽑아줬습니다. 단독 돌파 올라갈 때 메이드 시키지 못했고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한림성심대. 점퍼리 되겠죠. 네. 끝까지 권민아 선수가 공을 놓치지 않기 위한 네. 투지를 보여줬습니다. 네. 어쨌든 뭐 다 한림성심대도 지금 수비가 안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예, 계속 지금 공격에서 어떤 조립이, 예, 조립에서 세밀한 부분이 부족하면서 공격 시도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첫 번째로 풀 수 있는 건 패스입니다. 그리고 좀 공을 갖고 있지 않은 선수들이 움직임을 좀 더, 예,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서임. 오늘 단국대학교의 공격은 조서희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에서 한선영. 네, 투맨 게임이죠. 네. 김민정. 안쪽 컬인. 골밑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공격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뭐 드리블을 했지만 돌파하는 선수를 잘 찾았고요. 메이드만 안 됐지 과장은 상당히 깔끔했습니다. 권민아. 먼 거리에서 권민아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1분 16초가 남아있는 양팀의 1쿼터. 그렇죠. 안쪽 밀어줬고요. 네. 턴어라운드죠. 네. 권지연 왼손 길었습니다. 공격권은 계속해서 단국대학교. 네. 지금은 약간 이제 얼리어 패스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뭐 1대1 찬스였기 때문에 충분히 포스트업을 시도해볼 만한 상황이었죠. 인바운드 패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 이민주. 장현수가 네, 손을 그렇죠. 들고 있습니다. 예. 먼 거리에서 아, 이민주 멀죠? 조금 짧았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에서 네, 또 석점을 그렇죠. 시도해봤습니다. 네. 왼쪽 측면 손혜림. 용지수고요. 윤영주 그렇죠. 네. 스크린 받아줬습니다. 네. 외곽 쪽으로 김민정의 김민정의 네, 석점입니다. 그렇죠. 역시 뭐 한림성진대는 김민정 선수가 에이스거든요. 네, 지금처럼 득점을 좀 가담을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었던 김민정 네. 선수. 이제 1쿼터 남은 시간은 27초. 강현수. 강현수가 공을 놓쳤다가 잡아냈습니다. 샤클락 6초, 5초, 4초, 3초. 조서희의 돌파! 아, 네. 아, 상당히 돌파는 좋았죠. 저돌적인 네, 공격을 한번 그렇죠. 보여줬었던 조서희 선수였고요. 외곽 쪽에서 다시 한번 김민정 먼 거리. 예, 이번에 상당히 멀었는데. 네. 이번에도 들어갈 뻔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빠른 공격을 시도했죠. 네. 이렇게 양 팀의 1쿼터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단국대학교와 성림 한림성심대학교 9대8 한 점차 앞선 채로 단국대학교가 1쿼터를 종료했습니다. 일단 양 팀의 수비 조직력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공격에서 수를 수비의 어떤 조직력으로 극복을 하면서 양 팀 모두 지금 10점을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1쿼터 약간은 조금 부족한 공격력을 보여줬던 양 팀 선수들 맞습니다. 2쿼터에는 조금 더 분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천안 캠퍼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러너를 홍보하러 나온 네, 쇼호스트 최원식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러너 하면은 어떤 거를 할까 되게 많이 고민들 많으시고 궁금해한 점이 많으셔서 패키지 상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대학 스포츠 참관 그리고 저희 기수 때는 앤드류 위긴스 네, NBA 스타를 만났지만 여러분 기수 때는 어디 스타를 만날지도 몰라요.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3-on-3 네, 배스켓볼, 농구 그것도 직접 운영하시고 이제 기획해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2박 3일 워크샵 뒤풀이가 최고인 거는 여러분들도 다 대학생이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디다스 크레이지 코트 맞나요? 네, 맞아요. 네, 테니스 행사 가시면은 양손 두둑하게 아디다스 그 물품들을 여러분들도 직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아니면은 잡을 수 없는 러너의 기회 네, 2018년도 열렬하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발짝 더 용기 내셔서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쇼호스트 최원식이었습니다. 와,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주인공을 열어드립니다.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단국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의 경기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또 리그인 만큼 대학생들 러너 또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운동을 했던 선수 출신들을 모집을 하는데요. 네, 상당히 좋은 취지로 보여집니다. 이 쿼터 시작과 함께 또 실책이 나왔었던 한림성심대학교. 1쿼터는 뭐 9대8 굉장히 팽팽한 점수 차이는 그렇죠, 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 자릿수 득점을 만들지 못한 게 좀 아쉬운데요. 양 팀 다 뭐 수비 조직력이 좋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반면에 좀 턴오버가 좀 많이 나왔죠. 양 팀의 1쿼터 야투 성공률이 조금 저조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김민정이 빠르게 앞쪽으로 김민정 단독 돌파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습니다. 네. 던지고 잡았죠. 네. 오버헤드 패스 높게 네. 올려줬고요. 용지수 두 명 사이 용지수의 공을 끊어냈습니다. 이명관이 앞쪽으로 성큼성큼 페인트 동작 이민주 자신이 직접 아, 마무리 짓습니다. 네. 네, 이번엔 예, 뭐 권지원 선수가 강제 스크린이 됐고요. 네. 이민주 선수가 파생된 공간을 잘 파고들어서 침착하게 점퍼로 완성을 했습니다. 이민주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또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네. 아, 안쪽 A패스 네. 김민정 골밑 그렇죠. 성공.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부분적으로 패턴 플레이를 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 뭐 기브앤고라고 하는 전술인데요. 예, 상당히 효과적으로 적용이 됐고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한림성심대학교의 공격 중에서 가장 또 좋았던 공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단국대학교 외곽 쪽에서 한선영 네. 반대편을 봤습니다. 강현수, 강현수의 석점 조서희 선수였고요. 이때 주심에 히스리 울렸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독특한데요. 네. 또 이제 대학교 선수이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외모에도 굉장히 관심 그렇죠. 많거든요. 네. 개성 넘치는 외모를 한번 예. 1학년 선수 권지현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헤어밴드로서 또 자신의 네, 그렇죠. 또 네. 머리 스타일을 네. 고정을 시켰었고요. 네. 이렇게 또 대학교 시절에 이제 이렇게 또 스포츠와 함께 관람하는 것 기억 나시나요? 뭐 저는 주로 저도 생활체육으로 주로 했던 사람이라서 네.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은 옛날만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서울 지역에서 이제 뭐 부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 그런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야, 기억나는 건 네. 네. 대학교 1학년 때 기말고사를 다 제끼고 농구시합 결승전에 갔다가 군대 가서 이제 아버님한테 성적표 들고 오셨는데 아주 많이 혼인한 기억이 좀 있습니다. 아이고, 네. 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김우석 해설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또 한숨을 또 크게 내셔주셨는데 네. 아무튼 아 근데 성적표를 받아봤더니 암담하더라고요. 그날 기말고사가 4개가 있었거든요. 4개를 다 제끼셨네요. 4개를 다 제끼고 그때 농구시합 결승이 있어가지고 멀지 않은 그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에 결승전이 있었는데 아 그거 제끼고 이제 농구시합을 하러 갔죠. 결국 우승을 하긴 했는데 네. 아 마지막에 아버님 군대로 성적표를 가지고 오셨는데 아 보고 암담하더라고요. 진짜 편집장이 되기 위해서 기말고사 정도는 또 제껴줘야 됩니다. 네. 이제 양팀 선수들 작전 시간을 모두 맞추고 코트 위로 복귀했고요. 네. 외곽 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민정 오베드 패스 손해림 다시 한번 김민정입니다. 김민정 파고들면서 뱅크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명관 자 여튼 양팀의 좀 공격에서 좀 조금씩 분위기를 살려내고 있는 것 같죠. 네 조서희가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양팀은 어쨌든 이제까지의 숙제는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에서 좀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계속 공간을 좀 만들어내야 되죠. 첫 번째로는 예, 패스가 되어야겠고요. 예, 두 번째로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뭐 흔히 말하는 뭐 팔자 돌리기 등 그 모션 오펜스가 기반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간을 만들어내야 예, 슈팅하기 좋은 찬스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공간을 활용하라는 김우석 해설의 또 네. 조언이 있었고요. 김민정 네. 페인트 존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지금도 보셨다시피 김민정 선수가 하이포스트에서 볼을 잡잖아요. 그러면 어느 선수든 커팅을 들어가면서 공간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선영 석점 이번엔 조금 길었습니다. 네. 김태우 감독이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인가 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잘 풀리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빠른 것과 예, 급한 건 분명히 틀리거든요. 그렇죠. 양팀 선수들은 네. 아직까지 빠르기보다는 급한 농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빠르기에 침착함이 더해진 농구를 펼칠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조성원 감독이 인터뷰에서도 그런 똑같은 인터뷰를 해줬었고요. 아 그러셨나요? 네. 네. 아 제가 베꼈나 보네요. 네. 골 밑에서 네. 용지수 네. 외곽 쪽으로 김민정 먼 거리 석점 높게 튀어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이명관 네. 앞쪽에는 한림성심대 선수들이 이미 들어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슈팅에 있어서 호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양 팀이 지금 슈팅을 던질 때마다 어떤 호흡이 침착한 타이밍에 던지는 슈팅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공을 한번 끊어냈었던 네. 한림성심대 앞쪽으로 빠르게 윤영주 그렇죠. 윤영주가 올라갈 때 습니다. 네, 파울 그렇죠. 이번에는 분명히 효과 과정이었고요. 한 명 정도는 뭐 대놓고 올라가야 되는데 뭐 좋은 시도였고 당국대에게 파울을 좀 얻어냈습니다. 정은영 감독도 지금 박수를 치면서 또 격려를 해줬습니다. 네. 두 개를 준비하고 있는 윤영주 선수
수원대학교전에서 34분 동안 또 5개의 리바운드, 3개 어시스트, 5개의 스틸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잘 들고 들어가지 않았고요. 사실 이런 야투 성공률이 또 여대부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경기도 그렇고요. 자유투가 안 들어가는 경기에서는 점수차가 많이 계속 벌어지게 되거든요. 자유투 2구까지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네. 그 전에 주심의 히스리 울렸습니다. 바이올레이션이죠. 윤영주 튕겨튕겨를 또 연어하고 계시는 그렇죠. 당국대를 응원하시는 네. 튕겨 할머님이시고요. 네. 자유투 2구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림성심대가 자유투를 시도하더라도 아마 하실 겁니다. 네. 이번 자유투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 보여줬던 윤영주 선수였고요. 네. 당국대학교 임영관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습니다. 네. 조서희 당국대학교는 임영관 선수가 경기가 좀 안 풀릴 때, 공격이 안 풀릴 때 임영호 선수가 또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몸이 확실히 풀린 것 같지 않네요. 득점이 자 슈팅이 계속 좀 빗나가고 있죠. 임영관 선수가 득점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김민정 탑쪽으로 손해림 이번에는 림을 외면했습니다. 네. 홈볼 상황 이번에 공격권은 당국대학교로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대부 선수들 경기가 오히려 남대부 선수들보다 더 치열하고 그렇죠. 예. 네. 박진감이 넘치는 뭐 지금 게다가 예, 네. 뭐 어디 균형이 좀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 팀이 지금 예, 흐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지금 공격이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달려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네. 뭐 점수는 많이 또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네. 선수들의 치열한 플레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돌아서면서 두 점 메이드 시킵니다. 네, 이민지 선수가 또 혀를 풀어주고 있죠. 계속 한림성심대 김민정 바운패스 밀어줬습니다. 권민왕 네, 그렇죠. 페인트존에서 두 명의 선수 다시 한번 험벌 상황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은 예,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파고들었어야죠. 오른쪽에는 분명히 당국대 선수들이 두 명이라도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왼쪽으로 파고들던가 아니면 45도 쪽에 엘보에 있던 선수가 커팅을 통해서 예, 오른쪽 리모좀 공략을 했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예, 공격 차트가 났을 것 같습니다. 이은하 선수가 코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1학년 선수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는 김태우 그렇죠. 감독이고요. 네. 뭐 좋은 선수들 많이 영입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수들 체력 한 배 차원에서라도 손해림 베이스라인 파고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이번에 뭐 당국대학교 수비 미스죠. 네. 예. 조서희 이명관 앞쪽에는 김민정이 있습니다. 이명관 그렇죠. 네. 이명관 점퍼도 좋다고 그렇죠, 네. 네, 당국대학교가 분위기 좀 살려가기 위해서는 이명관 선수의 득점은 필수적입니다. 네. 당국대학교가 계속해서 공격을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점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기본적으로 야투 성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득점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용지수 타서면서 그렇죠. 아, 올라갔는데요. 네, 그렇죠, 네. 빠르게 앞쪽으로 이명관 다시 한번 속공 오른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반대편 공을 끌어내고 있는 한림성심대 네. 라인 크로스 윤영주 그렇죠. 선수였습니다. 네. 지금 계속 선수들의 집중력이 지금 유지가 되면서 흐름이 깨지지 않고 있거든요. 흐름을 갖고 오면 네. 이제 또 상승세를 탈 수 있는 두 팀인데 그렇죠. 예. 당국대학교가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 조금 앞서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실력이 지금 공격에서 발휘가 되지 않으면서 아직 균형을 깨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은화 네. 탑 쪽으로 빼줬습니다. 조서희 조서희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신이 직접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이은화 이은화가 밀고 들어갔습니다. 네, 1학년 선수죠. 이은하 선수도 네. 네, 극동대학교전에서 17득점 그렇죠. 신입대 선수로서는 굉장히 많은 점수 넣어줬었거든요. 그렇죠. 예, 뭐 당국대학교는 뭐 조서희, 이은하 예, 등등 지금 괜찮은 실력이 좀 갖춘 선수들이 많이 예, 지금 기용이 되고 있거든요. 김민정 선수가 그 장신숲을 한번 뚫어봤었고요. 네, 김민정 선수는 득점 넣기에서만큼은 예,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석점자의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민주, 이민주 먼 거리 인앤아웃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한림성심대 이번에도 샤클락이 쫓겨서 던져봤었던 그렇죠? 한국대학교 네.
어쨌든 양 팀이 공격에 의해서 실마리가 조금 더 풀어져야 될 것 같은데, 패스 흐름, 그러니까 상대의 그 강력한 맨투맨이 이걸 다 해체하지 못하면서 안쪽 파고들었었는데요. 네. 아, 이번에도 좋은 패스 플레이 보여줬었던 그렇죠. 한림 성팀들. 네.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예, 조금 더 들어가서 점프를 했어야 되는데 점프하는 위치가 좀 많이 앞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볼을 던졌고요. 예, 메이킹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은영 감독이 선수들을 또 벤치로 불려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뭐 어쨌든 뭐 양팀 모두 수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좀 안 나고 있고요. 반면에 뭐 공격 측면, 공격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뭐 빠르게 전개하는 거는 없지만 차분함이 들어 차분함이 분명히 포함돼야 마지막 마무리가 성공이 되거든요. 근데 공격에서 지금 차분함을 가져가지 못하면서 예, 점수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의 그런 정확도를 높이는 그렇죠. 그런 공격 작업 플레이가 필요하겠죠. 네.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당국대학교와 한림성심대, 한림성심대와 당국대학교의 2쿼터 경기 이제 3분 24초가 남아 그렇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점수는 크게 또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뭐 예상보다는 득점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죠. 네. 예. 뭐 결과적으로는 어떤 공격 포메이션이 상대 수비 조직력을 깨고 있지 못하라는 건데 네. 뭐 한림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약간 얼리 오펜스 성향의 공격을 좀 펼치는 게 맞는데요. 네. 지금 마지막 득점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당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명헌 선수가 뭐 득점을 하나 만들어 주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편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득점이 많이 안 나오면서 예, 지금 계속 공격을 유연하게 풀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들이 카메라에 비치는 것을 그렇죠. 인식을 한 것 같죠? 그렇죠.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예, 신기할까요? 네. 아, 저희를 갑자기 비추시네요. 저희는 굳이 네, 저희를 네. 누구시죠? 예. 또 이렇게 또 경기장에 직접 찾아오시면 그렇죠. 영상으로도 남고 네, 그렇죠.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네. 네, 반성도 하고 맞습니다. 예. 네. 본인의 모습과 카메라에 비친 모습은 좀 틀리거든요. 그렇죠. 네. 화장실에서 보던 제 모습과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안 보고 싶습니다. 저는. 네. 네. 이제 양팀 선수들이 작전 시간을 끝내고 코트 위로 복귀했습니다. 네. 양팀 감독 모두 뭐 비슷한 내용을 주문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공격이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뭐 첫 번째는 차분하고 두 번째는 뭐 이들이 준비한 패턴 패스가 있을 겁니다. 아, 이번에 작전 시간 이후에 또 실책을 범하고 말았었던 그렇죠. 당국대학교. 예, 양, 뭐 이번에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포워드들이 이용한 예, 스크린 패턴, 예, 뭐 흔히 말하는 무빙 패스 정도의 패턴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예, 패스가 턴오버가 되면서 예,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되진 않았습니다. 한선영 선수가 코트 위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자, 뭐 당국대학교가 이게 득점이 저조한 이유 중에는 또 한선영이 지금 득점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 김민정 선수는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민정 네. 돌아서면서 두 점 네.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제 3분 내외로 그렇죠. 들어와 있는 2쿼터. 자, 지금 정리해서 예, 그렇죠. 예, 저까지 좋았고요. 예, 다시 패스가 들어갔고요. 이명관입니다. 1대1을 하겠죠. 권민아와 네. 이명관. 이명관이 이겨냅니다. 지금 어쨌든 양팀의 선수들이 그 드리블을 치고 들어오는 선수의 어떤 동선의 요소에 대해서 잘 지금 더블팀과 비슷한 수비를 잘 펼쳐주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을 이명관 선수가 집중적으로 잘 해체를 했습니다. 이명관의 득점 이후에 한림성심대 권민아가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네. 따내고 있는 한림성심대 일단 수비자 파울. 지금 한림성심대는 계속 공격하는 시스템을 보면 인사이드 선수들이 좀 나와서 공격을 해야 그 페인트 존 안에 공간들이 좀 만들어지거든요. 김민정 선수의 돌파력이 있기 때문에 자꾸 페인트 존에 들어가서 공격을 하기보다는 예, 좀 밖으로 좀 분산을 시키고 김민정 선수의 돌파에 뭐 킥아웃 패스나 뭐 그 다른 선수의 커팅이라는 공격을 좀 활용을 해야 득점 확률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용지수의 자유투일구 깨끗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뭔가를 적고 있는데 뭘 이렇게 네, 뭐 또 기록을 그렇죠? 하고 있겠죠? 네, 득점도 네. 기록을 하고요, 파울도 기록을 하고요. 네. 네. 그 옆에는 한림성심대 뭐 대학부 얼짱이죠. 최성민 선수가 지그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예. 게임을 뛰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또 실업에 있다 왔기 때문에 그렇죠. 대학 무대에서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게 조금 네. 아쉽고요. 용지수가 권민아에게 타이트하게 붙어주고 있습니다. 한선영. 네, 샤클락 바이올레이션 수비 성공하고 있는 당국대학교. 그렇죠,
한림성진대가 이전 경기까지는 어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잘 공격에서 이루어졌거든요.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당국대학교 좀 읽었나요? 한림성진대의 공격이 뭐 김민정 선수 빼고는 저 잘 먹혀들지 않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당국대학교가 정말 철거머리 같이 그렇죠. 수비를 네.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석점 높게 뛰어 올랐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손혜림 선수였고요. 네. 이 농구를 보면 말이죠. 이렇게 뻑뻑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양팀의 지금 공격이 1, 2쿼터 내내 뻑뻑한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유는 공을 갖지 않고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 현대농구에서는 어떤 빠른 트랜지션 그리고 선수들의 많은 움직임을 통해서 공간을 만드는 게 키워드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양팀 선수들이 어떤 빠른 패스와 빠른 움직임이 좋은 움직임이 가지지 못하면서 공격 찬스가 유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뻑뻑함에 또 윤활유 역할을 해줄 그렇죠. 선수가 필요한 맞습니다. 양팀 선수들이고요. 예. 어쨌든 대학 선수들이 개인기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조직력으로 그 개인기를 커버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모습들이 오늘 게임에서는 양팀이 전반전에는 나오지 않고 나오지 잘 예, 완성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번에도 자유투 이후에 리바운드 경합 과정에서 파울을 범했었던 한림성심대 이미 당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팀 파울에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조서희가 이민주에게 이민주 자신이 직접 돌파! 올라갈 때 여의치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 아주 그냥 페네트레이션까지 상당히 좋았죠. 네. 김민정 오른쪽으로 손혜림. 손혜림 안쪽 밀어줬고요. 그렇죠. 외곽 쪽으로 네. 다시 한번 김민정 먼 거리 김민정 김민정입니다. 네, 그렇죠. 오늘 뭐 한림성진대 공격은 김민정 선수가 풀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 점차 턱 밑까지 그렇죠. 쫓고 있는 한림성진대 이은화 베이스라인. 이은하 여의치 않았고요. 외곽 쪽으로 한선영 샤클락 6초 5초 4초 남았습니다. 3초 2초 1초 남겨놓고 던지는데요. 이번에도 리바운드 한림성심대 오픈 찬스에서 이원하 선수의 야투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한선영 선수가 지금같이 돌파는 상당히 좋은데요. 돌파했을 때 만약에 막히는 상황이 생기면 어느 쪽으로 패스를 할지 한 번쯤은 이제 보고 들어가는 게 네, 더 좋은 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네, 기술이 되겠죠. 아 이번에는 또 동료 선수와 약간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김민정 선수 네. 이번 이제 김민정 선수의 득점 성공 이후에 역전까지 바라볼 수 있었던 한림성심대인데 네. 안타깝게도 예, 지금 오펜스 파울이 된 것 같죠? 네. 엄민아 선수가 조금 안면 부분에 충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2쿼터 41초를 남겨놓고 있는 양팀의 경기 당국대학교가 한 점 앞서 있습니다. 이제 후반전 3-4쿼터로 갈수록 체력적인 측면에서 당국대학교 선수들이 조금 우위를 보일 거거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한림성심대는 6명의 선수만 지금 게임에 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또 김민정 작은 김민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경기에 투입하기에는 좀 기술이 모자란 게 사실이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5명의 선수가 거의 뭐 네, 네. 19분 19초를 다 뛰고 있습니다. 네. 네. 때문에 후반전이 되면 어느 시점에 당국대 선수들은 좀 체력이 떨어질 거고요. 체력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집중력까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고타이밍까지 어떻게 좀 잘 끌고 가느냐가 예, 한림성진대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강팀들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체력적인 문제가 조금 그렇죠. 드러났었던 예. 한림성심대거든요. 예. 만약에 두 선수만 더 있다라고 하면 그 체력 안 배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예, 한림성심대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조서희가 공을 천천히 이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조서희 이은화 오른쪽에서 한선영 두 명의 선수가 붙어줬고요. 탑쪽에서 이민주 한 선수 이겨냈습니다. 골 밑에서 두 점 성공 그렇죠. 이명관입니다. 네, 지금과 같은 당국대 선수들이 개인 기술이 분명히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떤 빠른 패스 플레이만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득점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네, 좋은 장면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이 쿼터 남은 시간은 10초입니다. 오른쪽 권민아, 권민아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이렇게 이 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당국대학교 한림성심대, 한림성심대와 당국대학교의 전반전 경기 21대 18 석점 앞선 채로 당국대가 종료를 시켰습니다. 네. 뭐 늘 객관적인 전력은 뒤지지만 한림성심대가
좀 강호인 당국대한테 늘 전력은 뒤지지만 예, 강하다는 모습은 보여줬고요. 전반전은 어쨌든 양 팀의 수비력이 돋보이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점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치열한 경기 1, 그렇죠. 2쿼터를 통해서 양팀 선수들이 보여줬습니다. 네. 당국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와 당국대학교의 전반전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 4쿼터 후반전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러너를 홍보하러 나온 네, 쇼호스트 최원식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러너 하면은 어떤 거를 할까 되게 많이 고민들 많으시고 궁금해한 점이 많으셔서 패키지 상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대학 스포츠 참관, 그리고 저희 기수 때는 앤드류 위긴스, 네, NBA 스타를 만났지만 여러분 기수 때는 어디 스타를 만날지도 몰라요.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3-on-3, 네, 배스켓볼, 농구 그것도 직접 운영하시고 이제 기획해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2박 3일 워크샵, 뒤풀이가 최고인 거는 여러분들도 다 대학생이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디다스 크레이지 코트 맞나요? 네, 맞아요. 네, 네. 테니스 행사 가시면은 양손 두둑하게 아디다스 그 물품들을 여러분들도 직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아니면은 잡을 수 없는 러너의 기회, 네, 2018년도 열렬하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발자국 더 용기 내셔서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쇼호스트 최원식이었습니다. 진짜 러너만큼은 잘난 것도 중요한데 열정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이 지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게 아마 여기 대회활동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대회활동들은 또 하기도 힘들어. 근데 체대라는 메리트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우대해주잖아. 선수 출신을 좀 우대해주는 대회활동이 전국에서 이게 유일하잖아. 그러니까 용기 내서 한 발만 조금 다가가면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린단 말이지. 투스프 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체육대학에 오면 막연하게 꾸는 꿈 있잖아. 체육교사, 체육선생 하겠다 했는데 코스프 끝나고 나서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PT 발표할 때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전이겠지. 홈쇼핑 쇼호스트 준비하고 있고 그거랑 더불어서 같이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나 뭐 스포츠 기자 이쪽도 열심히 생각해서 꿈을 꾸고 있지. 일단은 운동을 평생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친구들을 더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접해보면서 또 운동선수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가진 또 장점이 많아요. 끈기도 있고 투지도 맞아. 있고 또 활발하고 그런 면들이 많기 때문에 배우는 러너? 약간 그런 게 저희가 주제의 목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대회 활동 한다면 러너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했어요. 발판. 네. 맞아. 다만 열심히는 해야 돼. 2018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년은 대한민국 스포츠 전체가 위기에 봉착하며 자성의 목소리와 변화가 요구되는 한 해였다. 이에 우리 한국 대학 스포츠 총장협의회도 대학 스포츠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변화를 모색하였다. 먼저 2017년도 대학 스포츠의 가장 큰 변화는 뭐니 뭐니 해도 2012년부터 5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진행한 대학 스포츠 운영 규정 제25조, 일명 C0 룰을 시행한 것이다. 비록 시행 초기에는 현장과의 입장 차이가 있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 선수와 학부모, 감독 코치 모두와 함께 서로 노력하며 입장차를 좁혀나갔고, 우리 협의회는 학생 선수의 학사관리 정상화를 위한 일관된 방향으로 시행 첫 해를 보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보다 9억 원이 많아진 81개 대학에 총 49억 원을 지원하며
위기에 처한 대학운동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썼다. 또한 다섯 개의 대학 스포츠 리그를 직접 주최하며 학업 능력과 경기력 모두를 향상시켰다. 특히 2017년에는 대학 야구가 주말 리그제로 도입되어 마침내 국내 4대 스포츠 모두가 리그제로 운영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정구도 리그제로 출범하며 전종목 리그화를 위한 다양화에 일조하였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한국체육대학교, 대한체육회와의 MOU를 통해 진천선수촌 이동수업을 개설, 국가대표 대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대학생 모두에게 스포츠의 긍정적인 측면을 알리기 위해 전년에 이어 1인 e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Watch Your Sports 캠페인을 계속 전개하였다. 특히 2016년에 이어 2년차를 맞이한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대회는 4개 종목, 남녀 7개 부문으로 확대하여 운영되었고, 총 273개 팀, 4,681명의 남녀 대학 스포츠 동아리 선수들이 참가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 최고의 대학 클럽 스포츠 종합대회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운동을 그만둔 선수 출신 대학생들의 프로그램인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대학생 기자단을 통해 이들이 여러 스포츠 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일반 학생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심어주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썼다. 실제로 이들은 아디다스, 프로스포츠 구단, 쿠스프 3대3 농구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였고, 앞서 말한 대학 스포츠 리그, 클럽 리그 및 기타 대학 스포츠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찾았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노력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대중과 함께하는 리그로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우리 협의회와 협력하여 대학 스포츠만을 위한 별도의 섹션을 신설하였고,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대학 스포츠 콘텐츠가 전 국민에게 노출되고 공유될 수 있는 대학 스포츠 전용 플랫폼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2017년도에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언제나처럼 깨끗한 대학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고 직무 효율화,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체육특기자 대입 전용 요강 및 입시 설명회를 확대하여 예비대학생인 고등학교 체육특기자가 대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힘썼다. 특히 2017년에는 국내 최초로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대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입시 비리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또한 62개 대학 4,120명의 대학운동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스포츠 윤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선진 대학 스포츠 기관인 NCAA 담당자를 초청하여 지도자 교육을 진행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포럼을 개최하며 대학 스포츠 선진화에도 앞장섰다. 이렇듯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협의회는 오로지 대학 스포츠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한다는 일념으로 2017년 한 해도 열심히 전진하였다. 이러한 전진은 2018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간인 대학 스포츠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이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2018 코스프 대학농구 EU리그 당국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의 경기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예, 일단 양 팀이 지금 21대 18로 좀 득점이 많이 나지 않았는데요. 네. 예, 일단 야투 성공률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국대학교가 30%에 머물렀고요. 한림성심대학교 지금 23%에 머물렀습니다. 예, 두 팀 다 야투 성공률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예, 뭐 이유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공격에서 침착함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조립하는 과정이 좀 좋지 원활하지 못했고요. 결과로 좀 터프샷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예, 슈팅 성공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결과 때문에 예,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은 예,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 와중에 또 양 팀 선수 중에 유일하게 두 자리 득점 김민정 선수가 10포인트를 올려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한림성심대는 어쨌든 김민정 선수의 공격이 좀 풀려야만 경기가 수월하게 풀리거든요. 예, 그렇지만 뭐 다른 선수들이 지금 득점이 3점, 2점, 2점 예,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18점이라는 저득점에 지금 묶여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당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선수를 활용한 또 1학년 그렇죠. 선수들의 활약이 또 빛났던 전반전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주득점원이 이명건 선수가 뭐 8점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이민주 선수나 예, 이은화 그리고 권지현이라는 1학년 선수들이 득점에 가담을 해주면서 어쨌든 3점차 리드를 가져가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3쿼터, 4쿼터 남은 두 개의 쿼터 후반전을 어떻게 또 한림성심대가 극복할 수 있을지 네, 그렇죠. 또 지켜보는 네.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한림성심대는 김민정 선수를 제외한 다른 선수의 득점이 좀 나와야 되고요. 당국대학교는 앞선 두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한선영 선수가 2점에 그쳤거든요. 예, 그 선수의 활약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3쿼터는 당국대학교의 성공으로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서 이민주. 3쿼터 초반부터 타이트하게 붙어주고 있는 한림성심대. 그렇죠. 골 밑에서 이명관 올라갈 때 수비자 파울. 지금도 공격을 보시면 계속 빨간색과 하얀색 같이 겹쳐 다니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또 순간적인 기지로 예, 지금처럼 이명건 선수가 예, V컷을 통해서 골밑으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또 움직임을 잡을 수 있는 건 패스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결합이 돼서 지금처럼 공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일단은 뭐 전반전 손흥민 선수가 반칙 3개 범한 것 이외에는 선수들이 파울 관리는 적절하게 해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당국대학교 한림성심대 같은 경우에는 예, 파울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전반전에 5개만 범하면서 예, 파울 관리는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명관 이번에 조금 짧았고요. 3쿼터 초반에 두 개의 파울을 연속해서 범하고 있는 그렇죠. 한림성심대 예, 4파울을 당했죠. 네. 4파울째 범했죠. 장한영 감독이 그냥 예, 지금 웃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더 이상 가용 자원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좀 답답하죠. 장은민정 선수는 아직까지 경기에 투입되기에 좀 이것저것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예, 손흥민 선수가 예, 파울 관리를 좀 잘해줘야 될 것 같네요. 이번에는 한선영 올라가는 과정에서 공을 끊어냈습니다. 네. 네. 한림성심대 오른쪽 선택. 유은영도 크게 한번 휘둘러봤고요. 권민아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권민아 공을 놓쳤는데요. 오른쪽 다시 한번 탑 쪽으로 김민정. 네. 김민정 먼 거리 석점 김민정입니다. 네. 동점이죠. 네. 김민정 선수가 13득점째. 그렇죠. 뭐 팀의 50%가 네. 넘는 득점을 네. 지금 김민정 선수가 네. 해주고 있습니다. 네. 거의 60%에 가까운 득점을 지금 해주고 있죠. 네. 네. 이가연 선수 1학년 학생이고요. 그렇죠. 이번에도 패스 미스. 네. 끝까지 공을 지켜냈었던 한국대학교. 네. 이렇게 되면 김민정 선수도 파울이 지금 3개째, 2개째인가요? 그렇죠. 김민정 선수는 네. 첫 번째 파울이네요. 네. 네. 첫 번째 파울이네요. 아직 네. 파울을 안 범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밑 3명 선수 사이인데요. 아, 그렇죠. 이번에는 무리한 네. 공격이죠. 지금 보셨다시피 밖에 3명의 선수가 있거든요. 김영관 선수의 조금 무리한 공격이 있었고요. 그렇죠. 연속해서 김민정의 석점. 네. 림을 돌아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의 공격의 선택은 뭐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었지만 예, 좀 아쉬운 부분은 있죠. 다시 한번 탑 쪽에서 그대로 던져봤습니다. 공격권은 한림성심대. 한선영 선수가 1차전에 3점 슛을 7개를 터뜨렸거든요. 그렇죠. 2차전에도 네. 제가 보기에 5개가를 터뜨렸어요. 네. 그런데 확실히 뭐 평균을 따라가는지 오늘은 아직까지
3점슛이 하나도 지금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정 선수도 이제 광주대전에서 4개의 3점슛을 만들어냈었고요. 그렇죠. 한림성심대학 단국대학교 21-21 손혜림, 다시 한번 김민정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김민정 킥아웃 패스, 이번에는 잡을 수 없었습니다. 네. 윤영주 선수가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자, 어쨌든 턴오버는 상당히 지금 좋지 않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더 신중하게 볼 처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을 주고받았습니다. 한림성심대가 4-2 지역방어 형태로 수비를 좀 바꿨죠. 한선영 이번에 좀 짧았고요. 리바드 잡아내고 있는 단국대학교. 왼쪽에서 이명관입니다. 해뜰 지역방어를 해체하는데 핵심이 좀 90도 하이포스트거든요. 단국대 선수들이 90도에 있는 이명관에게 패스를 잘 전달했고요. 또 좋은 집중력으로 3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올 시즌 첫 번째 3점슛을 만들어냈던 이명관. 네. 김민정 돌아섰습니다. 김민정 두 선수 사이인데요. 김민정 선수도 지금 경기가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죠. 직접 해결하는 모습. 네.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한림성심대입니다. 네. 어쨌든 김민정 선수가 지금 다른 선수들이 득점을 못 해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계속해서 무리하게 공격을 하다 보면 다른 선수들이 더 플레이가 죽게 되거든요. 지금처럼 선수를 다 모아놨다라고 하면 좀 패스를 좀 해줘야 합니다. 지금도 패스 미스. 빠르게 앞쪽으로 이가연. 이가연 이번에는 또 실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 양팀 선수들이 네. 조급함과 침착함 사이에서 지금 멘탈을 좀 정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신속한 것과 이제 바쁜 것과 네. 어떤 거였죠? 까먹었어 네.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이셨는데 네. 네. 왼쪽 측면 겁니다. 저도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까먹었습니다. 네. 조성원 감독을 저희가 한번 불러봐야겠습니다. 아, 네. 김민정 네.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골밑 쪽으로 용지수 뒤쪽 내주는 과정에서 공을 끊어내고 있는 한선영입니다. 한선영 빠르게 앞쪽으로 그렇죠. 한선영 단독 골퍼 블락 성공. 네. 이제 또 정우영 감독이 선수들을 벤치로 불러모으고 있는데 약간의 그렇죠.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정말. 예. 일단 뭐 김민정 선수가 무리한 공격이 좀 있었고요. 예. 자꾸 저렇게 이제 김민정 선수가 저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저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다 보면 다른 네 명의 선수들이 전혀 움직임이 그 부지불식간에 죽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무리가 아니라 무리한 플레이보다는 판드레 선수를 드리블로 제꼈다라고 하면 그 공간이 만들어진 선수들한테 패스를 좀 전달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6분 34초를 남겨놓고 있는 3쿼터 경기 24-21 조금은 저조한 점수입니다. 그렇죠. 예. 네. 아직까지도 그 저희가 전반전에 지적해줬던 그 조급함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빨리 좀 해결하는 팀이 오늘 경기에 결과를 좋게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양 팀이 모두가 서로를 이겨야 된다는 그런 그렇죠. 꼭 이겨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기려면 이제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에서 갖고 있는 어떤 부담감을 아직까지도 좀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명관 선수의 석점 플레이로 단국대학교가 석점 앞서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네, 김태우 선수 김태우 감독이죠. 네. 얼굴도 이렇게 밝지는 않죠. 네. 일단 단국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게 네. 이거보다는 조금 좋거든요. 아, 또 물을 네. 또 나누고 있는 벤츠의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네. 이명관 자신이 직접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한림성김대 김민정이 템포를 죽여봤습니다. 손혜림 김민정 오른쪽 선택 다시 한번 탑쪽으로 손혜림 김민정 외곽 쪽에서는 공을 잘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민정의 석점 빗물 맞고 튀어나온 공. 어쨌든 공격이 원활하게 이어지려면 그 하프코트를 전부 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단국대학교는 어쩔 수 없이 뭐 농구에는 없는 경우지만 그 한림성심대가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트라이앵글 디펜스 존에 계속 공격이 좀 막히는 모습이고요. 이번에도 공을 끌어냈습니다. 네, 그렇죠. 김민정 수비 성공 성공 찬스 김민정 그렇죠. 오른쪽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처럼 예. 지금은 용지수 선수와 김민정 선수 그렇죠. 겹치는 지금처럼 김민정 선수가 패스를 좀 빼주는 게 자신의 체력도 좀 세이브가 되고요. 우리 팀 선수들도 우리 팀 선수가 패스를 빼주기 때문에 움직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라도 예, 방금 같은 모습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손희진 선수가 지금 코트
위에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조서희 선수가 다시 코트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또 강현수 선수가 선수들과 좀 정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한번 나눴었죠. 그렇죠. 네. 어쨌든 예, 장국대학교는 분명히 인사이드나 아웃사이드에서 공격을 해줄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의 빠르기보다는 조금의 침착함을 가지고 내외곽에서 빠른 패스플레이를 통해서 찬스를 만들어낸다면 예, 공격에 대한 성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림성심대 선수들이 자유투 성공률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두 개 모두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점수는 24-22. 네. 한국대학교 네, 밖으로 나와야죠. 네, 그렇죠. 예, 지금도 지금 이쪽에는 선수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계속 선수들이 한쪽에 몰리다 보니까 찬스가 안 나는데요. 이명관 직접 돌파. 네. 이번엔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림성진대가 맨투맨을 펼치고 있고 계속 예, 이명관이 만약에 드라이빙을 칠 때 선수들이 움직임이 가져가진다면 순간적으로 지금처럼 어떤 맨투맨에 대한 공간이 깨지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예, 그 공간을 지금 이명관 선수가 잘 파고들었습니다. 두 점차 앞서 있는 단국대학교 이명관의 자유투입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야투 성공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격을 조립하는 상황에 있어서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 공간을 잘 만들어내느냐, 공간이 창출이 된다라고 하면 슈팅을 쏘는 선수들이 좀 편안함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양팀 다 아직까지도 예, 그런 공간을 만드는 작업들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한림성심대가 아 드디어 네. 권민아 선수가 벤치로 물러가고요. 첫 번째 선수 교체를 했죠. 네, 네. 이렇게 되면 두 명의 김민정 선수가 있죠. 그렇죠. 네. 앞쪽으로 빅민정, 이번에는 큰민정입니다. 네. 자, 네. 오른쪽 사이드에서 석점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김민정입니다. 네, 상당히 뭐 에이스다운 예, 리바운드였죠. 윤영주 안쪽까지 치고 들어갔었는데요. 외곽 쪽으로 김민정 공 살려냈습니다. 왼손 들어갑니다. 네. 에이스의 품격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 김민정. 네. 그러니까 뭐 팀이 지금 계속 2연패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내 손으로 연패 좀 끊어보겠다라는 강한 의견 좀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석점 조금 길었고요. 경합 상황 공격권은 한림성심대입니다. 네. 벤치로 물러났던 권민아 선수. 권민아 선수 오늘 좀 많이 보이진 않았죠. 네. 네. 어쨌든 한림성진대는 김민정 선수가 중심으로 권민하든 용지수 그리고 손혜린 같은 선수들이 조금 더 플레이를 참여가 돼야 좋은 결과가 날 것 같습니다. 김민정 외곽 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안쪽. 그렇죠. 네. 안쪽 골밑도점. 그렇죠. 예, 지금 같은 플레이가 좀 많이 나와야겠죠. 이번에도 패턴 플레이 선수를 활용한 그렇죠, 네. 공격을 만들어냈던 한림성진대. 호흡이 좀 돋보였던 장면이고요. 예. 용지 선수가 마무리 잘 해줬습니다. 일단은 경기를 뒤집어냈습니다. 골 밑에서 이명관 외곽 쪽으로 조서희 오버헤드 패스 이윤화. 이윤화 치고 들어갈 때 공을 다시 한번 끌어내고 있습니다. 한림성심대 김민정. 김민정 골 밑에서 다시 한번 용지수 올라갈 때 수비자 파울. 아, 저 김민정 선수가 작은 김민정 선수가 들어오면 게임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실 앞선 상황보다 게임을 풀어가는 능력이 상당히 좀 뭐 두 장면이었지만 상당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대학 무대에서 득점을 올리진 못하고 있는 김민정 그렇죠. 선수지만 네. 윤활유 그렇죠. 제가 전반 전에 네. 말씀드렸던 그 윤활유 역할을 김민정 선수가 네. 해주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지금 어떤 우리 팀 선수들이 커튼에서 들어가는 장면들을 잘 보고 패스를 넣어줬고요. 예, 어떤 연결 과정에서 경기 운영과 연결 과정에서는 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 점차 앞서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당국대는 아직도 예, 공격이 예, 그렇죠. 계속해서 하얀 선수가 있는 상황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순간적으로 어떤 뭐 커튼 플레이나 스크린 플레이가 가미가 돼야지 맨투맨 디펜스를 깨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플레이들이 지금 보이지 않으면서 공격이 계속 유기적으로 예, 움직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잘 활용하지 못하는 네. 앞선 경기들에서는 분명히 어떤 그런 유기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패스 플레이도 좋았고요. 예, 오프 예, 그리고 볼을 갖지 않은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으면서 공간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반면 한림성심대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죠. 자신들의 또 최대한의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김민정 선수가 예, 처음 들어와서
아무튼 뭐 두 번의 예, 경기 운영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예, 극동대 예, 한림성팀대가 예, 뭐 용지 선수의 뭐 골밑슛과 또 자유투를 얻어내는 과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자유투에서 조금 높은 성공률을 보여준다면 그렇죠. 한림성팀대도 아, 좋은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데리고 들어갔고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결과를 좋게 만들어 가려면 조립에 대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림성팀대가 예, 두 번 혹은 세 번의 좋은 조립 과정을 가져가면서 예, 지금 2점 차로 역전을 만들어냈죠. 이은하 선수를 벤치로 불러들이고 이민주 선수를 투입시키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석점 차. 용지수 선수의 연속 4득점으로 한림성팀대가 석점 차 앞서 있습니다. 한선영 마운드패스 밀어줬습니다. 한선영의 공이 연결되지 않았고요. 작은 민정, 김민정 야무지게 오른쪽으로 큰 민정에게 다시 한번 용지수 외곽 쪽에서 손해림입니다. 김민정이 먼 거리 석점. 강현 선수 머리를 살짝 그렇죠. 예. 부딪혔습니다. 예, 단국대학교가 지금 탑에서 공격을 좀 많이 시도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엘보 지금 이명호 선수가 자리 잡은 엘보 쪽에서 공격을 시도해야 조금 더 찬스를 내기 용이하거든요. 외곽 쪽으로 강현수. 강현수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네. 샤클락 5초, 4초, 3초. 이번에도 조금 무리한 공격이었는데요. 그렇죠.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좀 파고드는 그렇죠. 듯한 예,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네. 두 명의 선수가 분명히 그 페인트 중반쯤에서 수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베이스라인 커트인이라는 예, 좀 방법을 좀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찬스가 날 것 같습니다. 외곽 쪽에서 손해림의 석점 조금 길었고요. 험벌 상황. 지금 양팀 선수들이 그렇죠. 약간은 신경전을 보여줬어요. 아, 예. 네. 신경전이 불이 붙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 네. 양팀 선수들이 뭐 전체적으로 잘 경기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번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뭐 김민정 선수는 또 1학년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투지 넘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한림성팀대학교의 패스 미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요.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이번에 뭐 터너바 나오긴 했지만 한림성팀대는 예, 김민정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경기가 조금 더 예, 좀 뻑뻑했던 흐름이 유연하게 좀 가져가지고 있고요. 결과로 역전을 만들어냈죠. 이명관 다시 한번 김민정이 네. 스틸을 시도해봤습니다. 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국대학교 선수들이 그 코트를 반으로 잘라서 하이포스트 쪽에 그리고 자이트라인 쪽에서는 계속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로우포스트에서 거의 움직임이 그렇죠. 없거든요. 네. 예, 그런 분들의 움직임이 좀 생겨야 공격이 더 원활하게 풀릴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명관의 단독 돌파 엔드원까지 네. 일단은 석점 플레이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명관이 혼자의 힘으로 네. 답답했던 공격 흐름을 한 차례 풀어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페인트 존에서의 단국대학교 선수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어쨌든 코트를 넓게 쓰면서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야 공격에서 찬스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저 그 엔드라인 끝에서 끝까지 그 공격 코트 하단을 좀 이용해 주는 예, 그런 방법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대학교는 2분 22초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28대 28 동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풀코트 프레스죠. 네. 아, 지금도 손해림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네. 이제 팀 파울 3개째를 범했던 단국대학교. 한림성팀대학교는 팀 파울에 걸려 있습니다. 네. 작은 민정 다시 한번 공을 건네받았습니다. 윤영주 용지수 스크린 받아줬고요. 윤영주 다시 한번 용지수입니다. 김민정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 수비자 파울 네. 이번엔 파울을 하지 않았으면 예, 트래블링이 불릴 상황이었는데 예, 파울 콜이 먼저 예, 선언이 됐습니다. 28대 28 이제 양팀 모두 팀 파울에 걸려있는 상황. 네. 용지수 김민정 다시 김민정 가운데 패스 밀어준 과정에서 김민정 점퍼 2점 짧았습니다. 네. 이명관 강현수 오른쪽 와이드 오픈 찬스입니다. 조서희 직접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비자 파울. 아. 이렇게 되면 윤영주 선수도 파울 관리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어쩌면
예, 3점 슛을 시도해보는 예, 선택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외곽 쪽에서의 과감한 좀 플레이가 필요해 보이는 당국대학교고요. 그렇죠. 네. 네. 네, 경기가 계속 이제 박빙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장영 감독도 경기에 많이 몰입을 하기 시작을 했죠. 간디가 네. 덩실덩실 또 쳐주고 네, 그렇죠. 있고요. 네. 다시 역전에 성공한 당국대학교. 뭐, 서포터스들이 제작한 캐릭터라고 하는데 네. 상당히 귀엽습니다. 네. 평창 패럴림픽의 반디와 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아, 네. 없나요? 아, 네.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답적으로 이민주 네. 돌파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렇죠. 마운트 패스 밀어줬습니다. 네, 그렇죠. 골밑! 네.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고요. 네. 이번에도 수비자 파울. 네. 이번엔 손혜림 선수의 그렇죠? 네, 파울이었네요. 네. 손혜림 선수가 파울이라고 하면 아 이번에는 조서희 선수의 파울이었던 아,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네. 예. 당국대학교 조서희 선수 파울이죠. 네, 자유투 투샷을 던지게 예. 되는 한림 성심대입니다. 예. 지금 앞서서 보셨다시피 당국대학교는 한 번도 지금 것 같은 베이스라인으로 커팅에 들어간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격이 계속 하이포스트 부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뻑뻑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의 공격 방법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득점이 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죠. 네. 네. 김민정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들고 정확했습니다. 그렇죠? 네. 29대 29. 팬들의 큰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두 개 모두를 성공시킨 네. 김민정 선수입니다. 30점 고지에 드디어 한림 성심대가 먼저 올라섰습니다. 반패스 네. 밀어줬고요. 강현수. 강현수 자신이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강현수 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도 보셨다시피 베이스라인 쪽에서 공격을 시작하다 보니까 뭐 더블팀하고 스리팀까지 당하지 않거든요. 예, 지금 같은 공격 방법을 계속 좀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곽 쪽에서 손혜림 용지수 공을 더듬었습니다. 김민정 골발 점차를 조금 벌려야 되는 당국대학교. 그렇죠. 네. 아, 저렇게 예, 저렇게 지금도 예. 또 수비수가 많은 지역에 있었거든요. 예. 네. 오늘은 뭐 습관적으로 당국대학교 선수들이 수비가 많은 쪽으로 지금 드리블을 치고 정직하게 공격을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양쪽 베이스라인에서 어떤 움직임이 좀 더 가미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를 드리블을 치는 선수들은 어떤 패스를 염두에 두고 예, 좀 돌파를 시도하는 게 공격에서 성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양 팀 모두 이제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투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강현수 선수가 이제 프로필에 네. 자신의 별명이 얼굴이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네. 상당히 난해한 해석인데요. 네, 롤모델은 네. 에런 헤인즈. 아... 네. 점프력을 좀 많이 키워야겠는데요. 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당국대학교. 한선영 이번에는 이민주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조서희 먼 거리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풋백 들어가지 않고요. 아 좋죠. 예. 작은 민정 빠릅니다. 네. 앞쪽에 큰 민정 정확합니다. 아, 지금 장은영 선수가 작은 민정의 재발견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득점은 없습니다만 그렇죠, 예. 공격을 정말 원활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리바운드 잡아냈는데요. 당국대학교 쪽으로 이렇게 3쿼터가 정리가 됐습니다. 당국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와 당국대학교 32대 32 네. 정말 3쿼터까지 팽팽한 경기 네,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좀 공격에서 완성도는 적긴 했지만 어쨌든 앞선 쿼터보다는 아 전반전보다는 좀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고요. 결과로 지금 동점이 됐네요. 또 이제 마지막 4쿼터 10분만을 남겨놓고 있는 양팀 그렇죠. 경기인데 맞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4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국대학교 네. 천안 캠퍼스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러너를 홍보하러 나온 네, 쇼호스트 시원식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러너 하면은 어떤 거를 할까 되게 많이 고민들 많으시고 궁금해한 점이 많으셔서 패키지 상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대학 스포츠 참관 그리고
저희 기수 때는 앤드류 위긴스, 네, NBA 스타를 만났지만 여러분 기수 때는 어디 스타를 만날지도 몰라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3-on-3, 네, 배스켓볼, 농구 그것도 직접 운영하시고 이제 기획해 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2박 3일 워크샵, 뒤풀이가 최고인 거는 여러분들도 다 대학생이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다스 크레이지 코트 맞나요? 네, 맞아요. 네, 테니스 행사 가시면은 양손 두둑하게 아디다스 그 물품들을 여러분들도 직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아니면은 잡을 수 없는 러너의 기회, 네, 2018년도 열렬하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발자국 더 용기 내셔서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쇼호스트 최원식이었습니다. 2018 코스프 대학농구 EU리그 당국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의 마지막 4쿼터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32-32. 아, 조금은 저조한 점수. 그렇죠. 하지만 박진감 넘치는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 저조한 점수이지만, 네, 뭐 계속 팽팽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 한림성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김민정 선수, 작은 민정이, 그렇죠, 이렇게 잘해줄 거라는 예상을 했겠죠?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시스트도 뭐 5분을 뛰면서 어시스트 두 개랑 스틸 두 개를 했거든요. 네. 상당히 뭐 이제까지 왜 기억을 안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경기를 풀어준 조율하는 능력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남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쿼터 출발했습니다. 32-32. 당국대학교 한선영, 이민준, 오바이드 패스, 강현수가 돌아섰는데요. 외곽쪽으로 조서희, 이제 샤클락 6초, 5초, 4초, 3초, 2초 남겨놓고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당국대학교 풋백 성공! 일단은 4쿼터 출발을 상큼하게, 그렇죠, 기선 제압에 성공하는 득점일 수도 있죠. 샤클락이 쫓겨서 던졌던 석점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 성공하는 강현수입니다. 네. 강현수가 또 집중력 있게 또 공격 리바운드에 참여했고요. 풋백에 이은, 예, 자유투까지 얻어내면서 3점을 달아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자유투 성공률이 그다지 좋지 않은 당국대학교인데요.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국대학교는 양팀 다 지금 50%가 안 되거든요. 네. 당국대학교는 10개 던져서 4개 성공했고요. 한림성심대학교는 14개 던져서 7개를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좀 의욕이 앞선, 예, 마음이 급한, 그렇죠,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민정, 그렇죠, 블락을 성공해내고 있는 강현수. 당국대학교 빠르게 왼쪽 코너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권은 한림성심대. 아, 오늘은 정말 그 한선영, 당국대학교가 어렵게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선영 선수의 득점이 3점포가 지금 터지지 않고 있는 이유도 있겠네요. 6개를 던져서 하나도 성공 못 시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반면 이제 한림성심대 김민정 선수가 득점까지 성공을, 그렇죠, 했다면, 네, 훨씬 더 수월한 경기를, 네,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벤치에 히든카드가 되겠죠. 윤영주 돌파 이후에 올라갔습니다만 수비자 파울. 네. 제가 앞서 김민정 선수가 아직까지, 작은 김민정 선수가 아직까진 경기 투입할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번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 혹은 번복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은영 감독이, 네, 김민정 선수, 작은 민정이 더, 네, 크라는 의미에서 또 큰 민정이라는 그 닉네임 붙여줬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름에 걸맞는 플레이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아, 오늘 윤영주 선수의 자유투가 조금, 그렇죠, 아쉬운데요. 자유투가, 네, 50%가 안 된다는 건 상당히, 예, 양팀 모두 안타까운 지금, 예, 흐름으로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윤영주 자유투 2구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서 공을 지켜냈었던, 네, 한림성심대 선수들은 분명히, 예, 좀, 예,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그렇죠, 시간이거든요. 예, 파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정도의 체력이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몸이 더 나갈 수가 있거든요. 강현수의 공을 다시 한번 끌어내고 있습니다. 작은 민정, 김민정, 김민정에게 오른쪽 코너입니다. 용지수, 용지수의 점퍼 2점 들어가지, 네, 않고요.
이명관. 자, 이명관 선수가 또 1번으로 나섰죠. 네. 한선영 돌아설 때. 아, 네. 저런, 네. 네. 저런 파울은 좀, 네. 아, 김민정 선수가 지금 4개 파울이 4개가 된 것 같죠? 네. 네. 일단은 파울 관리에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렇죠. 한림 통신대입니다. 네. 강현수, 조서희. 조서희 1학년끼리 맞대결이었었는데요. 아~ 네. 일단은 슈팅 파울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조서희 선수가 확실히 1학년이지만 상당히 단국대 공수에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네요. 네, 지금도 예, 뭐 돌파를 아주 또 끈기 있게 해냈고요. 예, 실패는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예,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일단은 뭐 이전 경기에서 경기 내용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석점차까지 벌려놓고 있는 단국대학교. 자, 2구 2구까지 성공시킵니다. 이제 넉점차. 앞선 체력을 바탕으로 풀코트 프레스를 펼쳐보이고 있는 단국대학교인데요. 조서희가 다시 한번 경기의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한선영 오른쪽 강현수. 강현수의 석점 높게 뛰어올랐습니다. 공격권 어디로? 단국대학교 끝까지 김민정이 공을 살려냈고요. 난전이네요. 난전 앞쪽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손혜림, 손혜림 레이업 성공. 아, 집중력이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단국대학교가 조금 더 벌릴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렇죠. 네. 네. 지금도 계속 네, 좀 아쉬운 게 조급하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명관 네.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렇죠. 아, 이런 공격 실패가 사실은 한림성심대에게 따라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김민정, 김민정의 석점 정확합니다. 김민정. 아, 오늘 예, 김민정이 예, 진짜 활약이 대단합니다. 예, 좀 어떻게든 연패를 끊겠다라는 예, 의지가 지금 정말, 김민정 예. 선수가 22득점째인가요? 그렇죠, 22점째죠. 네, 한림성침대가 37득점을 했으니까 아, 빨리 네. 계산해 주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절반 네, 이상의 그렇죠. 몫을 내주고 뭐, 있습니다. 60%가 네. 넘는 확률이죠. 네, 35점이고요. 36점이고 네, 20, 네, 2점이죠. 2점이니까 네. 뭐 한 3분의 1, 아, 그렇죠. 3분의 2 이상을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네, 그렇죠. 어마어마함죠. 어마무시하죠. 네. 네. 대단한 능력입니다, 진짜. 뭐 왼손은 거들 뿐이 아니라 뭐 다른 선수도 김민정을 네. 거들 뿐. 맞습니다. 예. 네. 야, 근데 단국대학교가 진짜 지금 예, 상당히 공격이 분명히 앞서 4점을 앞서가면서 좀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찬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또 두 번의 공격에 약간 또 한 번의 조급함이 휩싸이면서 예, 또 실패를 했고요. 예, 그거를 게다가 어떤 트랜지션 미스까지 겹치면서 두 번의 속공과 어려 패스를 내줬거든요. 그러면서 또 역전까지 내주면서 예, 작전 타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일단 한림성심대학교 지난 경기들에서 3쿼터에서 체력적인 문제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지금까지는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남은 시간들을 조금 더 단국대학교가 괴롭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양 팀 선수들 작전 네. 시간을 모두 마치고 코트 네. 위로 복귀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자, 한국대학교는 뭐 명제가 뭐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명제가 명확합니다. 그 침착함만 조금 더 가져가고 어떤 그 코트를 조금만 넓게 쓴다면 득점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예, 그 부분으로 좀 생각하고 예, 경기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관. 이명관 자신 직접 돌파! 네.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비자 파울. 그렇죠. 지금 보셨겠지만 계속해서 돌파를 오른쪽으로 하다가 지금 왼쪽으로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떤 지금 페인트 존 안에 파란색이 아닌 노란색을 정점으로 공격 시작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한림대 수비가 한림대 수비를 제칠 수 있었고요. 예, 성공은 안 됐지만 예,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37대 36. 네. 한 점 뒤져 있는 단국대학교의 자유투. 이명관이 잘 밀고를 성공시켰습니다. 또 이명관 선수는 예, 꼬박꼬박 또 자유투를 얻어냈고요. 예, 잘 지금 메이드를 시켜주고 있죠.
37대 37. 계속해서 뭐 시속 게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2구까지 성공시키면서 다시 한번 앞서 나가는 단국대학교. 이번엔 한선영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네. 한국대학교도 이제 4쿼터 팀 파울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네. 마지막에 팀 파울을 내준다라고 하면 뭐 자유투를 또 내주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뭐 오늘 경기를 살펴보면 한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턴오버가 좀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네. 한림성신대는 예. 체력이 좀 키워드가 되는 순간이 지금 찾아왔다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이제부터 뭐 영화로 치면 클라이막스. 네, 그렇죠. 이제 펼쳐지게 네. 되는 6분 24초. 네, 클라이막스의 네. 키워드는 성심되는 체력. 단국대학교는 턴오버. 뭐 조금 더 한다면 어떤 조급함까지 좀 빼야 할 것 같습니다. 양팀 모두 이제 팀 파울에 걸려 있는 상황. 네. 손혜림 베이스랩 파고들다가 왼콽 코너로 내줬습니다. 윤영주의 석점 파집니다. 네. 40점 고지를 밟았죠. 40점 고지를 먼저 안착한 한림성팀대 돌아서면 사인드원까지 이명관입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계속해서 하이포스트로 계속 하이포스트를 중심으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하이포스트 바깥쪽 예, 공격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그 루트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예, 앞선 상황도 이런 모습이 좀 부족했지만 어쨌든 지금 앞으로는 계속 이런 모습을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면 득점 확률을 좀 높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관이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면서 41대 40. 네. 앞선 경기들은 조금 뭐 몸풀기였나요? 선수들이 이제 천천히 득점을 쌓아 올려가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좀 찬스를 잘 만들었는데 아쉽죠? 예. 이명관 빠르게 앞쪽으로. 예, 그렇죠. 오른쪽으로 한선영. 이윤화. 다시 한번 한선영. 한선영. 아, 네, 드로마. 아, 지금도 돌아서면서 예. 강현수가 두 점을 내놨습니다. 아, 이번 확실히 이제 성심대 선수들이 네.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수비하는 과정에서 예. 발이 조금 따라가지 못하는 그렇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미끄러지면서 네. 저런 부분들이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네. 예, 또 성심대 감독, 장희원 감독이 빠르게 좀 작전 타임을 부르면서 예,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원영 감독도 박수를 치면서 선수들을 그렇죠. 일단 벤치를 불러 모았거든요. 예, 어쨌든 수비를 이 정도 해줬다라고 하는 건 박수를 쳐줄 만하거든요. 네. 예. 일단 5분 30초가 남아있는 양팀의 경기. 이명관 선수의 득점, 강현수 선수의 득점을 묶어서 단국대학교가 석점 앞서 있습니다. 그렇죠. 단국대학교는 어쨌든 계속해서 페인트존에서 좀 분산된 곳에서 공격을 시작하는 게 지금 체력이 약간 떨어진 한림성진대를 공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한림성진대는 어쨌든 이제 뭐 전략이나 전술보다는 지금 떨어진 체력을 어떻게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가 이 경기에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양 팀 모두 정말 치열하게 4쿼터 막판까지 경기를 끌고 왔습니다. 정은영 감독은 뭐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독려를 하면서 그렇죠. 또 선수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체력적으로는 앞서 있는 단국대학교. 네, 그렇습니다. 단디도 있고요. 네. 다시 한번 풀코트 프레스를 펼쳐 보이고 있는 단국대학교. 네. 김민정. 공을 뒤쪽으로. 8초. 네, 아, 지금 또 성공했죠. 예, 기술적으로 풀코트 네. 프레스 사용을 했고요. 예, 성공을 했습니다. 확실한 또 상대방의 약점을 캐치해내고 있는 단국대학교. 네. 뭐 기습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아, 거기에 지금 대비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한림성심대가 지금 선수들의 움직임이 좀 무뎌질 대로 무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좀 마지막까지 예, 투혼을 좀 발휘해줬으면 하는 예, 바람이 좀 드네요. 오른쪽 코너입니다. 강현수 자신이 직접 올라갔는데요. 네, 여의치 않았습니다. 예. 이번엔 패스였죠. 예. 김민정이 앞쪽으로 김민정에게 윤영주 다시 한번 뒤쪽에서 용지수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손혜림의 파울이죠. 네. 네. 오반칙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손혜림 네. 선수가
오반칙으로 물러나고 네.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었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권은하 선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장현영 감독도 또 예. 웃고 있습니다. 뭐. 예. 한림성심대 선수들은 정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지금 뭐 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죠. 강현수 네. 4쿼터에 또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수비도 예, 그 단국대학교에 맞이해서 수비도 잘 짰고요. 네. 예, 계속 실점 많이 줄였고요. 역시 뭐 지금 4쿼터 한 3분이 지나면서부터 선수들 발로님이 확실히 뭐 앞선 상황들과는 좀 달라졌고요. 결과로 계속 예, 페인트 하단에서 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예, 조금씩 분위기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1쿼터 이후에 처음으로 또 5점 이상이 벌어져 있는 그렇죠, 네. 양 팀의 경기. 네. 오늘 점수 최다 점수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국대학교 그렇죠, 네. 김민정, 권민아 오른쪽으로 김민정에게 다시 한번 김민정이 탑에서 득점 아, 네. 흘러나온 상황. 공격권은 네 루지볼이죠. 네. 네. 계속해서 공격권을 가져가게 되는 한림성심대입니다. 지고 싶지 않다라는 네. 네, 강렬한 지금 투지들이 계속 엿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양팀 벤치에서 치열하게 또 선수들에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조금 떨어지지만 선수들의 눈빛에서 보는 어떤 열정은 그렇죠. 네. 정말 보기 좋습니다. 네. 윤영주 왼쪽 코너 권민아 샤클락 5초, 4초, 3초, 2초 작은 민정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림이 안 맞았나요? 네, 네. 아, 림을 맞지 않았죠. 이번에는 네. 네. 림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네.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에 걸렸던 네. 성심대가 예. 접촉 타임부터 불렀죠. 이제 4분 9초가 남아 있습니다. 네. 뭐 한국대학교는 어쨌든 한림성심대가 체력이 떨어지는 시점에 공격에 대한 어떤 범위를 넓히면서 일단 의미 있는 지점들을 만들어주면서 5점 차를 앞섰고요. 한림성심대는 3분 정도가 지나면서부터였죠. 분명히 발놀림이 상당히 무뎌지면서 네, 공격과 수비가 같이 좀 무뎌졌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지금 5점 차 리드를 내줬고요. 계속 그 장은영 감독은 어떤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위해서 작전 타임을 실시하면서 네, 또 체력에 대한 보충을 해주는 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뭐 선수들에게 달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예. 장은영 감독이 게임 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어쨌든 게임은 선수들이 하는 거다. 예. 나는 밖에서 좀 안 되는 부분을 짚어주고 있을 뿐이다 라는 말로 선수들에게 상당히 믿음감을 보여줬거든요. 예. 뭐 감독이 선수들을 이렇게 그만큼 믿고 있는 만큼 한림대학교 선수들이 끝까지 좀 예. 투지를 잃지 않고 예. 뛰어지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면 당국대학교로서는 앞선 상황 조금 더 점수차를 벌릴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죠. 네. 지금 사실 뭐 당국대학교 갖고 있는 경기력을 100%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공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예, 세밀한 작전을 지시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스크린 플레이 걸고 다시 한번 한선영 바운드패스 네. 밀어주는 과정에서 공을 네. 끌어냈습니다. 한림성심대 앞쪽으로 빠르게 윤영주 치고 나올 때 공격권은 계속해서 네. 한림성심대. 장은영 감독은 계속 박수 쳐주고 있죠. 네. 네. 지금 어쨌든 뭐 작전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선수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 좀 예,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김민정 반패스 골밑. 이건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 지금 용지수 선수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렇죠. 다시 한번 공을 예. 끌어내고 있는 한림성심대. 체력이 떨어지다 보면 예 저런. 넘어지는 것도 상당히 아,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예, 상당히 예, 네. 축이 크거든요. 지금 왼쪽 어깨를 계속 부여잡고 있는 용지수 선수였고요. 네. 다시 한번 용지수 부상 투원 용지수 전략 성공시키고 있는 권지현이었고요. 왼쪽 밀어준 공 메이드 시키지 못했습니다. 당국대학교도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 그렇죠. 네. 경기 막판까지 게임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당국대학교 말씀드렸다시피 턴오버가 키워드입니다. 턴오버를 범하지 않고 용지수 돌면서 골 밑 다시 한번 공격권은 한림성심대. 그렇죠. 외곽 쪽에서 윤영주의 석점을 터집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네, 당국대학교가 계속 어떤 턴오버라는 부분이 지금 나오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뭐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턴오버가 나오면서 또 3점짜리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2점 차거든요. 아, 패스미스까지 겹치면서 김태우 감독의 지금 손이 차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반면 용재수 선수의 부상 투혼까지 그래도 공격하는 자세에서 보면 네. 집중력 갖고 했거든요.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림성 김대 두 점차까지 쫓아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윤영주 파고들 맨날 도전 성공. 45-45. 아, 당국대학교는 정말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 안타까운 상황이 흘러가 전개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강현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공격이 무리했죠. 예, 이런 공격들이 나오면 안 되는데 예. 강현수 선수가 좀 득점에 대한 욕심을 좀 부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용지수 탑 쪽에서 김민정입니다. 역전이죠. 일단 다리가 풀린 상황이었고 그렇죠. 5점 뒤져 있었고 네. 사실은 당국대학교가 때려 눕히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다시 일어나서 공격을 네.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도 강현수가 네. 올라가는 과정. 네. 범민아의 파울이죠. 네. 아, 지금 정원영 감독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네. 1분 27초가 남았는데요. 네, 뭐 파울을 맞긴 합니다. 네. 네. 당국대학교의 지금 공격 전개 과정에 계속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1분 27초가 남아 있습니다. 강현수. 잘 때리고 성공. 제가 조용해지네요. 네, 네. 갑자기 네. 저희도 뭐 이렇게 함부로 네. 이렇게 중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네.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선수들이 일단 너무 열심히 뛰고 뭐 경기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너무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이거 안 들어갔네요. 풀코트 프레스를 네.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정 네. 앞쪽 김민정에게 네. 김민정입니다. 김민정이 저거 원래 들어가는 건가요? 네. 들어갔으니까 네. 들어갔다고 하고요. 네. 아, 일단 예, 정말 사실 진짜로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네. 정말 체질을 발휘했고요. 제가 카메라 감독님들도 다 놀라고 계시거든요. 제가 한 골을 만약에 한 골을 성공을 시킨다라고 하면 네. 한림성진대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그 팀을 김민영 선수가 예. 어려운 상황에서 점퍼로 마무리했고요. 반면에 당국대학교는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네. 5점을 앞서고 진짜 벌어진 그 턴오버 3개가 결정적인 이유가 됐고요. 어쩌면 예, 그 불의의 일격을 당할 수 있는 순간까지 맞이하게 됐습니다. 과연 일단 클라이막스 4쿼터가 시작이 될 때만 해도 그렇죠. 3쿼터 한 5분까지만 해도 당국대학교가 확실히 또 한림성진대 체력적인 부분을 잘 공략을 하면서 아 승리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는 체력보다 방심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당국대학교가 턴오버를 범했고요. 뭐 4쿼터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턴오버 3개가 이어진 틈을 한림성진대가 체력이 떨어졌지만 어떤 그 연패를 꼭 벗어나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가 좀 경기에 반영이 되면서 예, 여기까지 경기를 끌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당국대 월요일 경기 왔을 때는 네. 남대부가 연장전까지 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여대부도 아 그렇죠. 그 경기를 네. 네, 당국대학 아 고려대학교가 당국대학교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입니다.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경희대학교가 승리 거뒀죠. 당국대학교가 또 고려대학교도 접전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잠깐, 네. 네. 잠시 혼동을 했습니다. 당국대학교 공을 약간 더듬었습니다. 이명관 이제 양팀의 게임 클락은 1분 2초가 남아있습니다. 이은화
이윤아 올라갔는데요. 이명관! 이명관! 아, 네. 정말 귀중한 득점이었죠. 네. 네. 한림성심대는 아직까지 앞서 있다는 것을 그렇죠. 인지할 필요가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완벽한 찬스가 아니면 네, 공격을 좀 시도하지 않는 게 김민정! 김민정! 넘어졌습니다. 공을 끌어내고 있는 단국대학교 네.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패스죠. 단국대학교 한선영 가까스로 공을 잡아냈고요. 네, 네 천천히 해야 됩니다. 천천히 네. 빠르게 하진 않아도 됩니다. 네. 다시 한번 한선영 한선영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이민중. 네, 거의 마지막 공격이 되겠죠. 예, 한 골이 반 골이기 때문에 예, 좀 천천히 해야 됩니다. 네. 일단 파울을 범하지 않고 수비를 해내고 있는 한림성심대. 그렇죠. 베이스라인 베이스라인 이은화 이은화 들어가지 않습니다. 10초가 남아있는 양팀의 경기. 김민정 끝까지 공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민정 요리조리 지금은 너무 아쉬운데요. 네, 빠르게 네. 빠르게 파울을 했어야죠. 이렇게 되면 지금 죄송해요. 죄송해요 선수가 네. 아 어쨌든 뭐 단국대학교가 지금 계속 공격을 실패하긴 했지만 네. 한 15초 정도를 남겨놓고 리번드를 허용을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빠르게 그렇죠. 빠르게 예, 빠르게 네. 파울 작전을 하고 오늘 보시다시피 계속 자유투가 좀 잘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보면 빠르게 파울을 해서 자유투를 좀 허용을 하고 그 이후에 한 번에 뭐 14초면 분명히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예, 좀 풀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오늘 게임의 히어로 네. 김민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자유투 1분은 들어갔습니다. 지금 단국대학교 네. 반면에 한림성심대는 네. 아, 좀 뭐 오바일 수도 있지만 좀 기적같은 승리라고 좀 해주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정말 좀 짠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었고요. 예,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유투 2분까지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한림성심대학교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와 한림성심대학교의 경기 한림성심대학교가 50-48 네. 두 점차 승리를 가져갑니다. 예, 정말 한림성심대학교의 투지가 돋보였던 경기고요. 반면에 한국대학교는 예, 좀 예, 방심에 예, 허를 찔리면서 예, 아쉽게 경기를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는 잠시 후 정은영 감독과 오늘의 수훈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한림성심대학교를 좀 말씀을 드리면 김민정 선수가 정말 큰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예, 마지막에 예, 위닝샷을 포함을 해서 24득점에 12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한림성심대 공수를 완전히 이끌었고요. 또 반면에 예, 그리고 또 손혜림 선수, 윤영주 선수가 또 40대 45로 뒤지고 있을 때 정말 결정적인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예, 또 반격의 발판을 만들어줬습니다. 뭐 6명 선수밖에 되지 않지만 4쿼터 중반에 떨어진 체력을 뭐 투전에 극복을 하면서 기적같은 승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예, 반면에 단국대학교는 예, 4쿼터 한 3분이 지나면서 예, 그 한림성심대 체력이 털어진 틈을 공략을 해냈고요. 그러면서 예, 5점 처음으로 5점차 리드를 잡으면서 뭐 승리를 거두는 듯 했지만 어쨌든 예, 4쿼터에 나오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였죠. 턴오버가 계속 나오면서 예, 결국에 예, 아쉬운 패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극적인 드라마를 썼습니다. 정은영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눈물을 이렇게 흘리셔서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 그냥 애들이 끝까지 열심히 해줘서 그냥 너무 감사해요. 그동안 그 수원 게임, 광주 게임을 아이들이 열심히 했는데 좀 결과가 좋지 않아서 좀 저희들도 마음이 좀 속상하게 있었는데 좀 많이 간절했거든요, 1승이. 근데 네. 아이들이 끝까지 잘해줘서 그냥 너무 고마운 그 말뿐이 더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굉장히 또 경기 중계하면서 굉장히 울컥했는데 네. 감독님 뭐 오늘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이제 뭐 선수들이 많은 5점 차까지 뒤지고 있던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었거든요. 평소 선수들과 어떻게 또 준비를 해오셨나요? 저희 아이들 백업이 없어서 네. 지금 겨울 내내도 체력 훈련을 많이 했는데 그 가장 추운 날씨에도 야간 연습을 할 때도 아무런 투정 없이 잘 해줘서 속으로 되게 든든했었거든요. 근데 리그를 시작해서도 자신감이 있었는데 수원 게임이 조금 결과 안 좋았고 광주도 좀 광주 게임 좀 아쉽게 졌는데 오늘 아이들이 그 훈련한 거에 대한 보람을 느낀 것 같아서 너무 네. 감사해요. 네, 이제 오늘 정말 꿀맛 같은 승리를 챙기셨는데 선수들과 돌아가서 어떻게 또 승리를 자축하실 예정이신가요?
시원하게 맥주 한잔 했으면 좋겠어요. 시원하게 맥주 한잔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뭐 잘 쉬고 네. 다음 게임도 또 지금 끝난 게 아니니까 더 잘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시즌 남은 경기들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지금같이 아이들이 강하게 가줬으면 좋겠고 제 목표가 3위고 하니까 네. 지금 같은 게임 기세라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은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의 김민정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좀만 보실까요? 네. 오늘 정말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는데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 일단 그 미들슛 같은 걸 너무 많이 놓쳐서 네. 미안했었는데 저보다는 팀 애들이 너무 잘 해줘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김민정 선수가 굉장히 또 겸손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작은 민정 선수가 들어오면서 경기에 많은 또 윤활유 역할을 해줬었거든요. 네네. 신입생 선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일단 너무 가드인데 키는 작지만 되게 어시스트 능력이 좋아서 되게 저희 팀에 많이 도움이 되고 또 막내로서 되게 언니들 분위기 업도 많이 해주고 되게 열심히 해주는 것 같아서 기특해요. 네, 오늘 정은영 감독은 선수들과 맥주 시원하게 한잔 하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 네. 승리 어떻게 자축하고 싶으신가요? 자축이요? 네. 일단 하고 싶은 거? 뭐, 네. 선생님과 같이요? 네. 일단 맥주를 마시고 네. 선생님 집에 가서 그동안 저희가 지는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선생님이 저희랑 같이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맛있게 밥을 먹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네. 남은 시즌 어떻게 준비하시겠다는 각오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처럼 서로 격려하면서 열심히 선수는 적지만 열심히 팀워크 훈련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드라마를 썼습니다. 아, 네 정말 네. 오랜만에 보는 극적인 승부였습니다. 네. 네. 저희 감독님들도 막 눈물을 그러게요. 저희도 짜내진 만큼 네. 진짜 여섯 명의 선수로 정말 극적인 승부를 연출했고요. 마지막에 1점 차 2점 차죠. 네. 정말 짜릿한 승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또 대학리그만의 또 명승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뭐 마지막에는 뭐 한림성진대 선수가 여섯 명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리고 4쿼터에 지겠다라는 순간까지 맞이했었는데 그걸 극복을 하고 또 연패를 하지 않겠다라는 투지가 코트에 뿌려지면서 승리를 거두는 눈물겨운 장면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의 열정과 투지 넘치는 플레이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오늘 경기 중계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캐스터 유성훈 도움 말씀에는 김우석 해설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